주물입수. 주물입수. 안녕하세요. 까루나입니다. 석수바이테. 오늘은 21쪽에 있는 단어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가 끝으로 이 자음들 중에서 여기 버, 퍼, 뽀, 포, 모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자음들이 어떻게 어떤 단어로 활용되는지 보고 읽어볼게요. 여섯 개 단어가 있지요? 첫 번째 세 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씨. 버와 쓰라, 아이가 합쳐진 형태로 버는 노란색 O그룹이니까 버이. 바이. 네. 잘 들으셨나요? 한국말로 쓰기가 애매해요. 바이라고 쓸지 머이라고 쓸지 애매하긴 하지만 소리로 느껴보세요. 원어민. 바이. 네, 우리 와이프는 어이, 머이에 가까운 그런 발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뜻이 뭘까요? 머이 삼. 삼. 네, 숫자 3을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서도 아라비아어로 이렇게 표기, 아라비아 숫자 표기 방식으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3,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쓸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다음 볼까요? 버, 더하기, 이 몸은 우어였지요. 거기다가 노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특히 이 몸은 1그룹, 2그룹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똑같은 우어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읍 더하기 우어 더하기 니은 하면 어떻게 읽어지죠? 문. 네, 무언. 언과 은의 중간 발음으로 무언. 문. 네, 뜻이 뭘까요? 아까는 머이 3, 무언 사. 4. 네, 숫자 4를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다음 거 볼까요? 이 자음이 뭐였더라? 버, 퍼, 뽀. 뽀는 하늘색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쌍비읍에, 우. 맞지요? 쓰라, 우. 하늘색일 때는 우로 소리 납니다. 읽어 주세요. 뭐라고요? 뿌 네. 뿌. 뿌가 뭐예요? 아저씨 아저씨.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툭툭을 타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저씨들을 보면은 뿌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농담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툭툭이들에게 뿌라고 부를 수 있다. 맞지요? 네. 네, 들어가. 네. 가족도 가족, 아, 맞다. 깜빡했네요. 아저씨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그 삼촌, 작은아버지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를 뿌라고 불렀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뻘 되는 아저씨들에게도 뿌라고 부르는 거지요. 네, 그럼 다음 세 단어 읽어볼게요. 공통적으로 이모 자음이 들어갔어요. 쉬워 보이나요? 아니면 좀 복잡한가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써놨네요. 첫 번째, 모 자음 더하기 꺼인데요. 당연히 모, 꺼 이렇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모에 미리 들어있는 이 쓰라 오 발음 그대로 해주면서 뭐라고 읽어주세요? 목 모, 그렇죠. 마오 네? 아, 방금 전에 목을 구어체로 읽어줬습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길게. 뭐, 뭐 이래? 네? 아. 자, 목, 땡땡. 긴 발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목, 이렇게 쓸수 있어요. 뜻은 오다. 오다 오세요 할 때, 목, 목. 그러는데, 실제 캄보디아 사람들의 구어체 발음은 방금 전처럼 어떻게? 마오 마오. 마미 네. 일로 와 네, 맞아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마오니, 마오, 오다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아,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무슨 글자인가 싶은데, 바로, 모 더하기 쓰라, 아 더하기 노. 근데 이게 쓰라, 아는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모가 하늘색, 오 그룹고, 오니까, 이어. 미어. 이어. 그리고, 니음. 노, 니은 받침. 이렇게 되면, 미연. 미연. 또는 미연. 저는 미연이라고 하는 표기를 더 좋아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미연. 미연. 네, 미연. 실제로 이 미연에 가깝게 들리지요. 그래서 자음에 따라서, 아니면은 실제로 이 이어 모음은 제 생각에 이러한 형태에서 이음. 이은의 형태에 좀 더 가깝다. 이은이라는 소리에 좀 더 가깝다. 라는 소리. 네. 밖에서 지금, 네, 잠시 회화를 배워보면은, 치과의 프로. 이 목소리가 여기 마이크에 잘 녹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밖에서 개가 짖고 있는 치과의 프로. 네. 치과의 프로. 네. 아마 옆집 개들도 저와 함께 캄보디아를 공부하고 싶은가 봐요. 네. 자, 농담이었고요. 썰렁한 농담이었고요. 모 더하기 쓰라 이어 노인데 언떡이 붙었습니다. 미 무슨 뜻이요? 아, 뜻도 설명 안 했네요. 개 때문에 개가 방해를 해서 미은의 뜻은 있다. 저는 커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미은 카페. 네, 미은. 네, 그리고 네, 미은 이 말은 있는 사람 부자 이런 말이 있대요.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옆에서 도와줘서 고마워요. 미은의 뜻을 알려주지도 않았었네요. 모안. 아, 읽어버렸다 또. 자, 여기 편집. 네, 이 글씨는 어떻게 읽어질까요? 번떡이 찍혔을 때 우리 발음이 변하는 거 잘 알고 있지요. 네, 짧아지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아예 모음이 변합니다. 단어 읽어주세요. 뭘까요? 모안. 아. 꼭요. 미연을 줄여서 미연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발음이 달라진다. 이거는 지난 모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아로 변해서 모안. 뜻이 뭐예요? 닭. 닭. 네. 그래서 여기 책에도 이렇게 닭 그림이 있었어요. 뭐니? 그러면은요. 여섯 개. 네. 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캄보디아 닭은 날씬한데, 지금 여기 있는 제기요. 그림은 조금 통통한 닭이라고. 캄보디아는 날씬하고 질겨요. 질겨요. 네. 캄보디아 닭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 운동 많이 해서 그래. 캄보디아 닭은 운동을 많이 해서 조금 질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캄보디아 닭에 대한 공부도 해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섯 개 단어. 아까 전에 설명해드린 그 발음과 뜻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바이, 본, 뿌, 먹, 미엔, 모안. 네, 쓰기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리블리어. 주무리블리어. 꼭 띄워.